네,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면서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. 하나님이 정하셨다. 그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고 피할 수 없다라는 운명론적인 사고관을 갖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삶을 의욕적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곳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자신이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 말씀은 운명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제 인생관에 혁신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. 그때부터 인생을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성경의 의문들을 풀어주셨는데 명쾌하게 풀리니까 너무 좋아서 당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던 이모부께 달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때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거기 이단이니 가지 마 하시더라고요. 정말 충격과 고민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실체적으로 알게 됐고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. 매일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말씀의 위력을 늘 실감합니다. 이 말씀의 실체는 우리들이고 그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